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저번에는 비트 조작 명령 해가지고, 이제 특정 비트를 체크하는 비트 테스트 명령과, 그다음에 특정 비트를 0이나 1로 이제 세팅하는 set, rese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 테스트 명령으로는 우리가 이제 입력 포트, 그러니까 스위치가 8개 스위치 중에 몇 번째 스위치가 켜졌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이제 비트 테스트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켜진 스위치에 맞춰가지고 이제 LED, 예를 들어 LED를 켠다거나 이게 모터를 돌린다거나 이런 이제 디스크리트 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겠죠. 이제 온 신호를. 그때 이제 8개 출력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비트를 온 시키고 오프 시킬 것인가는 이제 세트 리세트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할수 있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이제 메모리에 이제 8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각 비트를 이제 각 스위치하고 이제 연결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 번지만 읽어오면은 이제 스위치 상태를 알수 있는 입력 포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LED를 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LED 외에도 이게 온 오프 신호 같으면은 모터든 다른 이제 릴레이든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를 이제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큐뮬레이터의 레지스터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출력에 딱 갖다 놓으면은 얘들이 이제 동작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set, reset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비트를 이제 조작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입력 포트로 우리가 이제 특정 메모리를 활용할 때는 이제 BIT, 비트 테스트 명령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포트로 활용할 때는 set, reset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비트 조작 개념은 지금 나오는 어떤 고성능 이제 마이크음도 별반 이제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AV나 DSP 같은 경우 이제 비트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C로 코딩할 때는 DSP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체로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공용체로 접근해 가지고 이제 비트 조작을 이제 하고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G80에 이런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또 알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DSP의 어떤 이제 레지스터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조작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점퍼 명령입니다. 점퍼 명령. 그 점퍼 명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이제 C로 펌웨어를 하다 보면 이제 if else 명령을 가지고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특정 메모리 번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이제 인터럽트 이제 서브 루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메인 루틴 처리하다가 서브 루틴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수행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수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때는 이제 마이크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이제 점프 명령을 통해서 이제 수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퍼 명령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 이제 어드레스로 이제 NA는 어드레스 해가지고 2바이트 이제 어드레스가 온답니다. 그래서 2바이트 어드레스가 주어진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PC 레지스터에 이제 현재 쭉 해오다가 PC 이제 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되다가 그 다음에 점퍼 명령을 만나면은 이 프로그램 카운트에 이제 특정 주소 번지가 들어가면은 거기로 가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점프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부 좀 이제 그 조건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이게 이제 캐리하고 이제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게 이제 저 제로고 그다음에 제로가 1이면은 점프라는 거고 그다음에 NZ는 제로가 1이 아니면 점프라는 거고 이는 캐리가 0이면은 1이면 점프라는 거고 캐리가 1이 아니면 점프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주소가 나오는데 그 조건부 요게 이제 C가 이제 조건부죠. 조건부는 그 캐리 플래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로 플래그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했던 것 중에 그 이제 AND, OR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 연산을 이제 어느 게 큰지를 우리가 저기 그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compare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compare 명령은 이제 그 accumulate와 특정 이제 어떤 그 레지스터하고 빼기 연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제로 플래그 레지스터에 제로 플래그와 캐리 플래그를 이제 동작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accumulator와 특정 레지스터 값을 뺐을 때 이제 제로 플래그든 캐리 플래그든 이게 제로면은 이제 accumulator 값이 크다는 거고 제로 플래그 1이면은 1이고 그다음에 캐리 플래그 제로면은 이게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캐리 플래그가 1이고 제로 플래그가 0이면은 레지스터 값이 크다. 요렇게 이제 그 제로 플래그와 캐리 플래그로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점프 명령을 내릴 때 점프 명령을 내릴 때 캐리 플래그와 Z 플래그를 보면은 이제 그 내가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이 CP 명령 주고 CP 명령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05번 번지하고 현재 어큐뮬레이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제로 플래그에 기록을 해라. 이제 요 명령. 그러면 제로 플래그 값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저 여기로 점프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if가 되는 거죠. if면은 요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else면은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 무조건 명령 무조건 얘는 무조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조건부 명령은 요 조건, 캐리나, 그 다음에 제로 플래그를 판단해가지고 갈지 말지를 이제 결정한다. 요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부, 무조건 명령은 이제 500번째 따오면 무조건 500번째로 가는 건데 수행하다가 이제 500번째 명령이 비식 프로그램 한테 500번째 명령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500번지로 가는 거다. 고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C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고투 명령이라는 이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특정 메모리에 무조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쓰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이제 잘못 접근했다가 그 이제 중요한 그 그러니까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메모리에 잘못 접근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망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고투 명령은 가능하면 쓰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메모리 구조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이 조건부 명령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왜냐면,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직접, 무조건, 이제, 고투 명령을 쓰게 되면은, 내가 주소를 만일에 잘못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00050번지인데, 0500번지로 잘못, 이렇게, 이제, 착각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착각 쉬운 게, 0010번지인데,
0100번지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코딩 검토할 때도 이런 거는 사실 눈에 잘안 들어오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CP 명령을 했을 때그 제로 플래그와 캐리 플래그에 이제 기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로 플래그가 1이면 점프한다, 제로 플래그가 1이 아니면 점프한다, 제로 플래그가 그 다음에 캐리 플래그가 1이면 점프한다, 캐리 플래그 1이 아니면 점프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05H 번지, 그 CP 명령을 때려가지고 05H 번지와 어큐뮬레이트를 비교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캐리 플래그와 제로 플래그에 이제 뭔가 일령이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제로 플래그를 이제 보고 제로가 1이면 이제 여기 1000번지로 가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 명령에 A 리스트의 값이 05H인 경우, 그 다음에 PC에 이제 1000이 이제 그 기록이 된다. 그래서 CPU는 PC에 기록된 이제 그 CH 명령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리스트 값이 05H가 되어 제로 플래그가 1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번지로 점프하여 명령이 실행되고 05H와 다른 값이면 그 점프하지 않고 다음 명령인 이제 그 104H를 실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 이제 CP 명령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A하고 S가 같으면은 제로 플래그가 이제 그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S가 크면은 캐리 플래그가 이제 1이 된다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다 이제 그 0이면은 이제 A 값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제로 플래그가 1이 되었다는 거는 일단 그 저기 어큐뮬레이터가 현재 05H 값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제로 플래그가 1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실행하지 말고 아, 그 제로 플래그가 1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소가 이제 천번지죠, 천번지. 천번지 이제 돼 있으니까 천번지로 가라.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로 플래그가 이제 제로 플래그 검사해 보니까 0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번지, 요까지는 한 명령을 세트니까 요게 이제 0101에서 0103이죠. 요 명령어가. 그래서 제로 플래그가 만일에 제로면은 그다음에 0104 요 여기부터 이제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로 플래그가 1이면은 요거 실행하지 말고 바로 이제 그 1000번지로 가라는 거고, 제로 플래그가 0이면은 이제 그다음 명령어를 실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부 명령이 이제 그 add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07을 accumulate에 이제 더하면은 그 이제 캐리 플래그하고 제로 플래그의 이제 값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캐리 플래그가 0, 1이 아니면
캐리 플래그가 1이 아니면 000번지로 점프를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리스트 값에 07을 더한 다음 캐리 플래그를 조사하여 1이 아니면 00H로 점프하고 1이면은 점프하지 않고 다음 명령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리가 이제 이게 캐리가 이제 자리 올림이 이제 발생을 하면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하면은 정상이니까 이제 뭐그 계속 그냥 원래 하던 거 계속 하고 그다음에 캐리 플래그가 자리 올림이 발생 안 하면은 그 이게 이제 자리 올림 발생 안 했다는 거죠. not 캐리라는 거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제 이런 이제 그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CPU는 PC에 기록된 00H 명령을 실행한다. 그래서 이제 ADD 명령에 의해 A리스트에 07을 더한 후 캐리가 1이 아니면 그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실행.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이제 그 이제 뭐 반복일 수 있겠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리 올림이 발생할 때까지 자리 올림이 발생할 때까지 얘를 계속 이제 그 실행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얘를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는 이제 보면은 07을 이제 그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게 0부터 실행되면 계속 더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번 하고 또 이제 발생 안 하면 또 07을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다음 실행해야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는 계속 이제 그 07이 계속 이제 더해지겠죠 이제 한번 실행될 때마다 그러다가 누적돼 가지고 이제 07을 한뭐세번더 하니까 캐리가 발생하더라 그래 되면 이제 요 루프를 톡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점프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점프 명령은 일단 무조건 점프 명령에 특정 메모리 번지를 이제 그 입력해 주면은 PC 카운트에 이제 특정 메모리 번지가 딱 기록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번지로 바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조건부 이제 명령 같은 경우는 캐리 플래그와 제로 플래그를 보고 이제 그 조건이 맞으면은 가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캐리 플래그는 여기 보면 예를 들은 게 add 명령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cp 명령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 그래서 add 명령이나 그다음에 cp 명령을 통해서 제로나 캐리 플래그를 이제 판단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은 점프를 하고 맞지 않으면은 이제 그 하던 걸 계속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저기 점프 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점프 명령은 조건부 점프 명령과 무조건부 점프 명령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